안녕하세요. 지영은 목사입니다.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.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. 그때 베드로는 조금 특이한 표현으로 대답합니다. 예,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. 베드로의 그 대답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첫째, 주님, 저 주님 진짜 사랑해요.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근데 주님, 제 욕심, 제 부족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 중심을 실천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. 너무도 종종 제 사랑은 부족합니다. 우리도 똑같은 심정이지요. 오늘도 베드로처럼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.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. 계명 중 첫째, 마가복음 12장 33절.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.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 또는 기독교 신앙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. 그거는 기독교 신앙은 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. 기독교 신앙은 의미를 찾아 들어가서 깊이로 들어가야 그게 기독교 신앙으로 맞다. 그런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. 예를 한두 가지만 들게요. 내가 신앙 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. 우리가 보통 뭐 골프나 테니스 치는 사람들 구력, 구가 공구자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공하고 논, 그 공하고 재미있게 게임한 그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. 그게 구력이잖아요. 뭐 테니스 친 지 내가 15년이 됐다. 골프 한 지 뭐 몇 년이 됐다. 이게 구력이잖아요. 신앙생활에서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됐다. 신앙생활의 횟수, 그 경력, 그게 중요한 기준은 아니죠. 진짜로 아닙니다.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깊으냐. 이 현재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. 어느 교회에 사람이 얼만큼 많이 모이느냐, 그 교회 사람이 모이는 이 성도의 양적 숫자, 이거를 기준으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아닌 교회고 또는 그 교회 목회자가 성공했고 아니고 따지는 거 지극히 세속주의적이고 지극히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죠.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뜻,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가르침, 그 깊이가 별로 없는데 숫자만 많이 모인다. 그게 기독교의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.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가 타락할 때 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아주 별로 없었다. 그때 기독교가 제일 타락했다. 그런 때는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교회 모이는 사람들 숫자가 많았을 때 기독교가 가장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였습니다.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자, 기독교 신앙은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 올바르다 하는 거죠.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통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통 따지는 기준이 뭔가요? 그게 양이죠.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직급이 얼마큼 높아? 이것도 일종의 양, 외형적인 기준이잖아요. 돈 얼마나 많어? 또는 그 사람이 얼만큼의 업적을 쌓았어? 전부 다 양이잖아요. 근데 질은 그 사람이 인품이 얼마나 훌륭하지?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. 근데 그 사람이 자기랑 같이 일한 사람들을 얼마나 진실하게 위해줬어?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람들과의
관계가 어떠해? 이런 게 다 이제 그 의미를 보는 거고 깊이를 보는 거고 질을 보는 거잖아요.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도 중요한 거죠. 마르틴 루터, 종교개혁자죠.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. 근데 마르틴 루터가 쓴 글 중에서 1523년에 십계명, 이 십계명에 대한 쓴 글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았는데, 십계명이면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쭉 이제 해설을 하거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루터가 그 글, 뭐 책 한 권은 아니고요, 어떤 글인데요, 그 글에서 1계명, 제일 첫 번째 계명,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다 써요. 그리고 나머지 아홉 가지 계명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 그분만을 오로지 섬기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된다, 요 1계명, 이 제일 중심 계명에 나머지는 전부 다 들어있다,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십계명을 10가지를 균형 있게 설명한 게 아니라 십계명의 의미를 묻고 들어가면서 그 깊이로 들어간 거예요.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십계명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, 유일한 하나님이시다, 이 하나에 나머지는 몽땅 다 담겨 있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? 사랑을 양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? 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있을 때, 저 사람이 내게 지금까지 선물해 준 게 금액으로 따져서 얼만큼이지,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쓴 돈이 얼만큼 많은가에 따라서 그 사랑이 측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?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. 근데 사랑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많은 돈을 쓴다, 그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더 줄까,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거, 그게 이제 금액적으로도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겠죠. 사랑에 눈이 멀고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은 그건 결과지, 그게 목표고 그게 기준은 아니란 말이죠. 자, 보십시다. 오늘 예수님한테 어떤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는 사두개인들의 공격,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.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아, 선생님 말씀이 참 옳습니다. 그러면서 성경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?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, 가장 중요한 계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. 이스라엘아 들으라. 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. 제가 신명기 6장 4절, 5절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절을 가지고 이 첫 번째 계명,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. 예수님이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첫 번째,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거죠.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이게 바로 둘째 되는 계명이다. 그 말씀은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. 두 구절 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고, 특히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,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쉐마 구절이라고 불리는 건데, 이건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암송했어요. 유대인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그 말씀은 평생 암송하는 구절인 거죠. 여러분,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. 근데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. 누가 자기 이웃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?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웃 사랑에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. 이웃을 돕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
제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내가 이만큼 했지 그러면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또 교만해지기까지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왜 이웃을 사랑하나?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. 하나님이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는데 나도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첫째 계명과 그 다음에 둘째 가는 계명 이거는 사실은 하나입니다. 하나님 사랑.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의미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지요.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요.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성찰해 보면서 내 신앙을 깊이로 들어가서 관찰해 볼 때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깊이 손잡고 들어가는 그렇게 걸어가는 이 오늘이 중요하지요.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어떤 기준을 삼고 삶을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,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이 신앙의 깊은 의미를 물어 들어가는 이런 걸음걸음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